그거 안 뜰린다. 왜 이래요? 아, 아니야, 저 할 수 있어. 이빨이 또 튼튼해가지고요. 이빨 나갈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되게 약한 척한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터뜨릴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저희 소속 TV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집에 이렇게 동전 있으시잖아요. 많죠. 돼지배 가득 돼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전혀 상관없어요. 요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준비하셔서 네. 제 쪽에 하나, 다혜 작가님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애기도 응애응애하는 갓난아이도 이렇게 찢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 배워봤으니 네. 연약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동전도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 제가 방송 중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네. 네. 자, 이거를 앞쪽에 하나 그리고 제 쪽에 하나 이렇게 잡고 비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힘을 주세요. 굉장히 수월하죠? 반대쪽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자,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쪽에 하나, 제 쪽에 하나 비틀어 보겠습니다. 그만 먹어요! 나는 먹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빨리 해, 우선해. 어머. 이렇게 금방 따졌어요. 너무 쉽죠. 근데 이거 나눠 먹으면 안 돼요? 맛있습니다. 네, 세상에 맞아요. 이렇게 쉬운 팁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속 한 팁 끝.